nice game to eat.자, 수입과 함께하는 롤바타 롤챔스터즈 웹툰 작가님인 정태훈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기를 봤습니다만 정말 페이커도 3승 7패를 한다는 배치고사. 예. 무서운 곳이다. 네, 무서운 곳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그렇죠. 있었다. 자, 일단은 2부 들어가기 전에 한번 그 수입과 할인되는 상품 예. 한번 보고 또 한번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할게요. 예. 자, 수이브 클릭하시면 59,800원짜리 수이브 컬러 블록 폴로 티셔츠가 19,800원에 그렇죠. 대폭 대할인 폭탄 할인입니다.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옷이기 때문에 19,800원이면 이거는 지금 무조건 사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8월 되면은 이게 세일하지 않는 가격으로 무조건 사야지 되고 이제 8월에 백화점 일단은 현대 신촌점 백화점 입점이 확정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 업무를 이제 바쁘시다고 하는데 제가 뭐 백화점 한번 그 오픈을 하면 제가 가서 촬영도 한번 하고 예. 네, 수입부가 이제 이 새로운 브랜드로 이제 좀 뜨지 않을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굉장히 싸게 이제 백화점 입점을 많이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할인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 기회를 놓치지 마시면 예.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니 이거 굉장히 옷이 그냥 심플한 옷이기 때문에 뭐 어디 뭐 취향 안 타고 사실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은 유행 타고 이런 것들이 예. 아니라 기본 아이템이라서 그렇죠. 사실 여름에 남자들이 특히나 사실은 뭔가 뭐 멋을 부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여름은 특히 키나 좀 그런데 이런 아주 기본적인 아이템들 가지고 사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폴로티도 사실은 좀 단순한 베이지색 막 이런 게 많다 보니까는 네. 예, 눈에 띄기가 좀 어려운데 눈에 띄는 게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정도는 예 괜찮다. 예, 괜찮습니다. 그리고 19,800원이나 가격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이렇게 세일 많이 하면 나중에 세일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냥 파란색 같은 경우에 우중충하신 분들이 입어도 어느 정도 화사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이런 그렇죠. 예, 이런 네. 색감이 좋고요. 자기가 나는 원래 화사했다 이런 검은 거면 상관없고요. 네. 자, 수입은 그 중국 쪽에 자체 생산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자체 제작하는 옷들이고요. 예. 동대문에서 옷을 따다가 파는 곳하고는 좀 다른 그 브랜드로서 이제 쭉 나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품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만족도가 높다라고. 아직도 품절입니까? 아직도 품절이 돼 있다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수정했다고 하셨는데 예. 사장님 이러시면 곤란한데요. 예. 네. 사장님 네, 아직도 아직도 예 잠깐 네. 기다려 주시고요. 네, 품절로 뜨시는 품질. 분들 아까 됐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다시 한번 예 혹시 수량 개수를 뭐 설정해 주셨나? 예 저충관에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는 고치는 대로 또 말씀드리겠고요. 네. 이게 다음 날 2시까지죠 그러니까 네 예 요거가 지금 예, 내일 낮 2시까지. 그렇죠. 내일 낮 2시까지니까는 친구들한테 말해가지고, 예, 요거, 지금 꿀일 때, 꿀을 빨아라. 그렇죠. 이건 예. 지금 19,800원 있는데, 이건 무조건 무조건 그렇죠. 사둬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여러분, 챔프도 똑같잖아요. 롤 랭크도. 빨리 꿀챔프 찾아가지고, 그거 빨리 빨아야 이게 올라가는 거지. 그렇죠. 예, 옷도. 요거는 완전 지금 꿀입니다. 예. 품절이라는데요. 아직까지 사장님 카톡 확인. 저는 다른 거보다 본인이 별로 입기 싫어도 선물용으로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입 예. 옷들이. 벌써 답함? 사장님 카톡 확인 좀. 네. 예. 좀 이따 보도록 하죠. 네. 뭐 그거는. 네. 아무튼 예. 오늘 59,800원 엄청 세일하는데 자꾸 품절 뜨면 안 되는데요. 예. 네. 사이즈는 미디엄 라지 엑스라지. 그렇죠. 네. 지금 저희가 입고 있는 게 지금 엑스라지고요. 그렇죠. 네. 한 175부터 180까지 소화가 되는 게 엑스라지. 네.
근데 사실은 키보다는 몸무게죠. 몸무게. 그렇죠. 예. 몸집. 예. 예, 정확히는 좀 더. 예. 예, 엑스라지를 입고 엑스라지 한 100에서 105, 105 정도. 105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 정도 보면 예. 될 것 같아요. 예, 아, 카톡 확인 아직 안 하시고 계시고요. 뭐 되는 대로. 예, 되는 대로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알겠습니다. 아, 뭔가 좀. 자, 그리고 스위브 풋볼티 저희가 한번 했었잖아요. 예. 그때가 그 풋볼티 반응이 워낙 좋아서 예. 네이버의 그 쇼핑 검색어에 아, 예. 열흘 동안 계속해서 아. 등록이 돼 쇼핑 검색어에 계속 돼 있을 정도로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박스티 그거 괜찮았죠. 네, 그래서 브랜드 이제 스위브 브랜드가 점점점 이제 소비자들한테 어필이 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할인을 하는 이유는 현대백화점하고 롯데백화점 입점을 앞두고 있다. 예. 현대백화점 신촌점이 확정이 됐고 백화점에서 계속 자기네 백화점을 입점해달라는 요청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대요. 네. 그래서 백화점에서 수입으로 보면 왠지 반가울 것 같은.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백화점 전 백화점 거의 안 가거든요. 남자들이 백화점 가서 살 일이 많이 없죠, 사실은. 아, 여러분들 백화점 자주 가시나요? 저는 백화점에서 옷 산 게 언제인 잠바를 산 적? 몇 년 전에 한 번? 저 백화점 가는 거 자체가 싫어요. 예. 어, 그냥 비싸다는 게 확 느껴지니까. 백화점에서 입점 요청이 옵니다. 옵니다, 실제로. 예. 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어떻게 했었냐면 그 수입부가 뭐랄까 약간 그 팝업 매장이라 그래서 앞에서 이제 정식 이제 붙박이 매장이 아니라 이렇게 팝업 매장을 해가지고 거기서 판매율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백화점에서 제대로 정식 입점을 해라 그렇죠. 해달라 이렇게 해서 요구청이 많이 와요. 네, 지금 현재 그래서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에서 좀 그 다른 백화점에서 입점 요청이 있는데 일단은 좀 유명한 백화점부터 이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예. 백화점은 참 안 가게 남자들은 참 안 가게 돼서 그렇죠. 여러분들은 사실은 롤바타 때 수입부 옷을 구매하시면 좀 더 저렴하게 예, 사실 수가 있으니까 많이 저렴하게 많이 저렴하게 예. 사실 수가 있으니까요. 수입 컬러 블록 폴로 티셔츠 59,800원짜리 19,800원에 지금 현재 품절 카톡 확인 좀 아, 아직 안 하셨고요. 네. 자, 자 저희 이제 두 번째 경기 보도록 하죠. 자, 그 작가님이 그 형제가 어떻게 되시는지. 어, 마이크 좀. 마이크 좀. 네. 어. 네. 남동생. 예. 남동생이 있다. 예. 어, 남동생 뭐 하세요? 지금은 착실하게 직장 다니고. 아, 어떤 직장 다니시는데요? 걔요?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자세히 모르는 건 뭐죠, 동생이? 격투기를 뭐 했었다는 얘기죠. 아, 걔 원래 선수였어요. 아, 선수였다고 그냥? 예. 격투기 어떤 거 그 종합 격투기? 저기 무에타이? 무에타이라고 그러나? 오, 무에타이. 오, 예. 그럼 작가님도 혹시 격투기 같이 하셨어요? 아니, 걔가 체육관을 했었는데. 아, 체육관 하는 수준인가요? 네, 예. 와서 살 좀 빼라 그러고 해서. 예. 어. 좀 굴르다가 어,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더라고. 아. 무에타이를 무에타이 체육관을 하셨구나, 동생이. 아. 네, 격투 그 뭐 킥복싱이라고 그러나? 아, 예, 킥복싱. 예. 어, 동생 지금 이제 일반 직장인. 예, 예. 아. 애둘 낳고 잘 살고 있어요. 아. 혹시 동생도 착한 척 많이 하시나요? 동생이요? 예. 아니요, 걔는 착하지 않아요. 아니, 착한데. 예. 척 눈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죠. 아, 아~ 좀 더. 닮으셨고. 아니요, 진짜 안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네. 오. 걔는 잘생겼어요. 아. 야, 근데. 닮지 않았다 그러니까 좀 상상이 좀 잘 안 되네. 약간 삼국지 같은데 출연자로서 좋을 것 같아요, 이 작가님이. 저요? 또 무슨 예. 뭘로? 아, 예, 그냥, 그냥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예. 무슨 소리? 그 장수인데 어. 먼저 죽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약간 무명 장수 있잖아요. 약간 네, 네. 예. 진짜 A급 오른손 이래갖고 먼저 나가서 예. 막 관우 같은 애가 한번 휘두르면은 네, 막 예. 바로 이제 바로 그런 소리 되게 많이 들어요. 아. 장수인데 먼저 죽는 애들 아. 주인공 장수는 아니고 아, 예. 장수처럼 생겼지만 주인공은 아니다. 예. 호거와의 호거와에 좀 더 가깝다 약간. 자, 뭐 일단 보도록 할게요.
약간 팔짱 자주 끼고 약간 입을 많이 가리고 그게 습관적으로 되시는 건가요, 약간? 아, 그럼 제가 그러고 있나요? 네. 아, 몰랐어요. 아. 여자친구 어떤 스타일 여자친구 여자 좋아하세요? 뭐, 예쁜 그, 여자 빼고. 그런 거 따지나요? 그거? 아, 그런 거 안 따지세요? 그 좀 이렇게 처음 봤을 때 좋은 애들 있잖아요. 어. 아. 그게 딱 어떤 스타일인지 모르겠어요. 처음 봤을 때 좋은 애들은 예쁜 애들이죠. 네, 그렇죠. 예. 네, 처음 봤을 때 좋은 거야. 네, 뭐 예쁜 게 나지 뭐. 근데 안 예뻐도 좀 말이 잘 통하는 애들도 있고. 아. 예쁜 여자가 좋아요? 말 잘 통하는 여자가 좋아요? 저는 말이 잘 통하는 게 좋아요. 아, 예쁜 거보다? 예. 네, 둘이 굳이 고르라면. 아, 굳이 고르라면? 막 눈물을 머금고. 아, 말이 잘 통하는 네. 여자를. 예. 그쵸, 말이 안 통하면 사실 오래 예뻐도 오래 못 가거든요. 그렇죠. 예, 예, 맞아요. 예, 걔는 맨날 싸우게 되고 부딪히고 막 이러니까. 사람이랑 같이 안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 그렇죠. 레오나 이번에는. 레오나. 예, 조금 더 상남자의 스타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스킨을 좀 많이 쓰시는 편인가요? 그냥 많이 하는 애들은 한두 개씩 있어요. 그냥. 아. 거절을 누르세요. 그거 안 받아주실 거면. 아, 이거 아, 네. 거절 눌러도 되는 거예요? 예, 네, 거절 누르면 안 받을 건데 뭐 거절 누르면 되죠. 네. 본인 중에 뭐, 설마 이거 침투했다고 네. 거절 눌렀다고 뭐 나 저 웹툰 평생 보지 않을 거야. 뭐 있어요, 그런 사람들. 아, 있어요. 아~ 그래서 나중에 한번 확인하려고 지금. 아, 지금 네. 일단 거절을 쉽게 못 누르시네. 네. 아, 참. 아, 거절 누르면 되지. 약간 친구들이 부탁하면 약간 다 해주시는 편인가요? 웬만하면 좀 해주는 것 같아요. 막 돈 빌려달라면 돈 빌려주고 그러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안 해요. 아, 아 다행이네요. 돈은 아, 돈은 예. 그러니까 빌려주는 애들은 뭐 거의 그냥 진짜 친해서 주는 정도고 뭐 작은 금액 뭐 그렇죠, 그렇죠. 몇만 원 좀 빌려줘 그러면 받을 에이. 생각 없이 그냥 주고 에이. 에이. 물론 준다 그러면 갚는다고 하면 받지만 아유 당연하죠. 네. 안 갚으면 뭐라고도 해요. 아. 굳이 안 받아 되는 수준까지는 뭐 돈을 줄 수 있다. 예. 그게 현명해요. 예, 그렇죠. 네. 아, 이번에도 카타리나. 라이즈 탑인지 미드인지 지금 말을 안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만화는 언제부터? 저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어요. 만화가. 아, 네. 어떤 만화를 보고 자랐나요, 그러면? 저희 때는 이제 뭐 IQ 점프 그 드래곤볼 슬램덩크 네, 그렇죠. 그리고 이때까지 봤던 만화 중에서 가장 감명 깊었던 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좀 마스터 키튼? 마스터 응? 키튼. 와, 명작이죠. 야, 그분 뭐, 만화는 사실 다 명작이죠. 네, 제가 그 작가 되게 좋아해요. 저도 그분 엄청 좋아해요. 그분은 간결한 선으로 그런데 표정이나 예. 이런 것들을 너무 잘 맞아요. 살리니까. 네, 거의 교과서예요. 교과서. 예. 아, 교과서 수준이다 예, 그게. 맞아요. 예. 예. 예 그렇죠. 나오키? 우라사와 나오키 맞죠. 예. 그 그림 몬스터 20 예, 그렇죠. 예, 내용 예. 일단은 그림체도 정말 사실적인데도 많하고. 예, 그렇죠. 예. 저도 그분 보면 진짜 놀라운 게 간결하게 선으로만 그리는데 표정이나 이런 예, 게 그 너무 뭐, 살아 있어. 예. 정말 잘. 사실 일본 만화나 한국 만화 될 공간에 다 눈 막 이상하게 약간 사람 같지 않게 만화처럼 아, 그리고 그런 게 예, 많잖아요, 사실은. 예, 예, 그렇죠. 그 와중에 그분만 이제 약간 예. 그 일본 만화 같지 않은 예. 이런 톤 같다라고 해야 되나? 네, 과장되죠. 네. 그러면은 또 그거 말고는 약간 또 존경하는 어떤 만화 작가?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중학교 때 예. 그때는 박찬섭 작가라고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림을. 그분이 어떤 그림 그리셨던 분이시죠? 뱀프 2분의 1. 아, 뱀프 2분의 1. 오랜만에 또 재밌는 만화를. 뱀프 어이구, 어이구 다치 됐네요. 예, 다치가 됐네요. 뱀프 2분의 1 그린 작가. 와, 뱀프 2분의 1. 그때 막 마이러브랑 해가지고 예, 예. 예, 그 시대잖아요. 예. 그 본인 좀 친한 만화가 친한 만화가요? 예, 유명한 사람 중에 아, 이 사람들이 얘기할 만하면 알만한 작가 중에 나 이 예. 사람하고 좀 친하다. 그 어렸을 때부터 같이 했던 애들이 고영훈이라고 저 네트캣. 왜 다음 웹툰에서 트레이스 같은 아, 아 웹툰 쪽으로 트레이스 그림분 예, 예. 걔랑 네이버에는 태발이라고 있어요. 걔네가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 그냥 지금 말로 말하면 불알 친구? 아, 불알 친구들인데 같이 만화를 꿈꾸던 어, 같은 예. 곳에 좀 사셨어요. 아예 만화가를 예, 예. 꿈꾸던 중학교 때부터 동창이었어요. 아, 동창인데 태발하고 그 트레이스 그림분이 이름이 영훈이 고영훈이요. 고영훈. 네. 아, 어떻게 또 같은 학교에 있는 친구들끼리 만화가 그렇게 됐네요. 네, 고등학교 아. 때는 따로 갔고요. 예. 고등학교는 그때 성적으로 가는 거여서. 예.
그렇구나. 예, 예. 그 트레이스가 영화화 된다는 얘기도 있고. 아마 그거나 몇 년 전부터 계속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예. 요즘에 사실은 영화 쪽에서 웹툰으로 눈을 돌린 지 꽤 됐잖아요. 그렇죠. 많이 됐죠. 그렇죠. 웹툰이 많이 나오는데 잘 되는 것들이 이렇게 좀 눈에 손에 꼽혀서. 예, 그렇죠. 잘 안 되죠. 사실 뭐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웹툰을 영화했을 때 되게 재미가 없거든요. 아, 맞아요. 여러 가지가. 왜 그럴까요, 그게? 아무래도 아는 내용이고 그 호흡이 틀려서. 아, 네. 그 호흡이라는 게 있구나. 네. 그 호흡이라는 거를 좀 더 일반 분들이 알아듣게 한다면 좀 어떤 설명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이 캐릭터가 어떤 애고 얘가 어떤 삶을 살고 이게 중요하게 길게 좀 뽑아줘야 되는데. 예. 그렇죠. 영화는 못해도 2시간 끝내야 되니까. 안에 끝내야 되니까. 예. 우리가 마치 약간 워크래프트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감정이입이 되는데. 그렇죠. 예, LOL은 그런 스토리 감정이입이 안 되는 것처럼. 예. 그렇죠. 웹툰이 영화에서 흥행 성공한 게 몇 개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강풀 웹툰이 정말 많이 영화 됐는데 성공으로는 손에 꼽고. 예. 하나 두 개? 뭐가 성공했죠? 잘 그대를 살아갑니다. 그 정도? 뭐, 예. 뭐 다 실패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뭐 이끼. 예, 이끼랑 제일 뽑는 건 이끼랑 그 누구야? 은밀하게 위대하게. 네, 은밀하게 위대하게. 예, 은밀하게 위대하게 사실 웹툰 좋아했었던 분들이 실망을 많이 했다고 하고. 그래도 아, 예. 뭐 은이야. 예. 은이 그 약간 김수현, 영화기가 김수현 보면 되는 거니까. 예, 뭐. 김수현 보면 되고 극장에서 밀면은 사실은 또 이제 성공할 수 있는 거고 예. 기본으로. 그러니까 웹툰은 저도 사실은 영화보다는 드라마 쪽이죠. 좋지 않을까 기능으로 아, 드라마로 그렇죠 네, 그런 것도 괜찮네요 네, 그런 게 좀 좋지 않을까 예. 왜냐면 사실 그 웹툰이 영화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하는 게 이거 누가 주인공을 할 거냐 예. 그러면서 막 현실이랑 막 대입해보는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기대하는 게 미생의 드라마화 하는데 그 미생 주인공으로 낙점된 게 그 제국아이들 예. 안 그래도 지금의 노담의 킨타빌레 같은 경우에도 주인공 윤아가 하느니 뭐 말이 많잖아요. 예. 참 이게 원래 품절이 아니고 원래 품절인데 진짜 품절이 된 거구나 이번에는 아 벌써 품절이 됐어 이게 진짜? 이게 잘못돼서 예. 오류가 아니라 진짜 품절된 거래요. 예. 감사합니다. 완판남 와우. 아니 그럼 이제 더 못 사시는 건가 아니면 또 여유분을 만들 수 있는 건가 이게 그거를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쪽에서 알아서 하실 거고요. 예. 우와. 와 이거 뭐 새벽이 밝았습니다. 진짜로 선물용으로 한다고 또 몇 개씩만? 예. 이야. 한번 좀 봐야 되겠네 이게 또. 야 이게 싸긴 싸 옷이 좋은데 예. 싸긴 싸서. 그러니까 이게 꿀 이게 막 사람들 뭐 꿀 빨아가지고 점수 올렸다 뭐 그런 말 막. 시세마고 그러잖아요. 필요 없어요. 엑스라지가 엑스라지가 지금 완판됐나요? 벌써? 엑스라지가 품절이 됐다고. 아 하네요. 이게 아무래도 남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엑스라지가 좀 빠르게 나갔구나. 자기들이 엑스라지가 많이 안 팔리는데 예. 우리 소비자들, 우리 시청자들이 엑스라지가 많아가지고. 그렇죠. 요새 또 학생들도 그렇고 사실 이거 2만 원이면은 중고등학생들도 그냥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아 엄마가 2만 원짜리 티셔츠 산다. 엄마가 해피야 좋아하지. 엄마가 좋아요 사실. 좋아하지. 예. 나 이거 2만 원인데 하나 사줘 이러면 네 웬일이냐? 예,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옷을 맨날 집에서 게임 하고 있는데 예, 좋아하지. 예. 아, 땡큐죠. 엄마 입장에서 떼땡큐죠. 그렇죠. 떼땡큐. 부모 입장에서 아들이 옷을 안 사니까는 이게 막 꾸질꾸질해 보이고 그랬었는데 엄마 입장에서 개이득이죠. 예. 네. 엄마 개이득. 엄마 개이득이죠. 예. 본인은 약간 살면서 어떤 약간 거친 말이나 욕을 많이 사용을 하시나요? 아니면 거의 안 쓰나요? 많이 쓰죠. 아 많이 쓰나요 또? 아 예. 아, 예. 저 그래서 되게 긴장하고 있어요. 아 욕조 나올까봐. 아 나의 야성이 언제 튀어나올지 몰라가지고. 큰일 나요. 네 그렇죠. 예. 지금 사실은 롤챔스터즈 팬들 입장에서는 이게 아무래도 더 많은 분들한테 웹툰이 알려져 있죠. 아유 또 갔지. 예, 지금 한번 더 보여드릴까요? 그러면은 처음 오신 분도 있으니까 웹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네이버 비춰 주시면 네이버로 들어가셔서 예, 여기 스포츠 탭 있는 거랑 e스포츠 있는 거 많이 다 아실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이슈를 누르게 되면 여기 딱 보이죠? 예. 정태현 A를 챔스터즈는 왜 챔스터즈죠? 그 롤 챔스하고 마스터즈하고 그 저기 담당자님께서 지어주셨어요. 아
혹시 마스터즈가 뭐 지금 뭐 할지 안 할지 뭐 지금 아직 발표가 안 됐잖아요. 예, 예. 그럼 어떻게 하죠 이걸 그러면? 저 그것 때문에 처음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 마스터즈 요새 안 하고 있잖아 제가. 그냥 잘. 고유명사로 가기로 했어요. 고유명사로 챔스터즈로. 예. 마스터즈 없어져도 뭐. 예. 그래가지고 바꾼다면 홀챔스. 그 죄송합니다. 홀스 사장님 때문에 제가 좀 많이 썼죠. 난세간호 NLB 같은 경우에도 한번 했었었나요? 그러면 그게 결승전에 네. 대해서 네. 결승전 정도는 사실 다를 법한데 아무래도 그쵸, 이게 예. 챔스랑 마스터즈가 가장 그 상위에 있는 선수들을 예.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제목을 보면은 삼국지도 좀 좋아하시나요? 삼국지요? 예, 삼국지라든가 그런 사극 같은 거 어렸을 때 좀 봤죠. 이게 보면은 그 LOL 챔피언들을 캐릭터하고 선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예. 경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예. 이러고 지금 이게 NLB 그거죠. 예. 단군 강키 빗돌. 아 예. 이게 강키 눈은 왜 이러죠? 예. 그렇게 생겼던데? 다크서클이 빗돌 진짜 똑같네요. 예. 단군 형은 약간 왜 뭔가 단군 머리 스타일 애기처럼 예. 이렇게 있고 여기 눈의 차이는 뭐죠? 단군 빗돌 강키? 그 당군님 눈이 제가 원래 그 그림에 보통 눈이 다 저렇게 생겼어요. 예. 근데 양쪽 분은 그 눈이 특징이 있어가지고. 아 이게 일반적인 건데. 예. 예. 그러니까 보면 그림체가 굉장히 여성스러워서. 와 이거 진짜로. 예. 그림체 굉장히 여성. 아 이게 시바나였구나. 예. 여성스럽거든요. 아이고 얘 뭐 이거 보세요. 이거. 어 민망해. 아, 아니, 자기 그림 보고 온다고 민망한가요? 네, 제 좀 그래요. 네. 아, 뭐 이게? 이거 되게 기네요 생각보다. 재밌어요 보면은 챔스가 끝나거나 이걸 보면 예. 재밌어요. 그러니까 챔스 어우. 내용 이거는 이제 그 NLB 결승전 내용 뭐 예. 이런 그 내용을 이렇게 잘. 풀어서 이렇게 한 거라. 아 이거 퀼템을 나무로 그렸네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영상까지도 이렇게 해가지고 뭐, 뭔가 진짜 웹툰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렇죠 소스들을 동영상 소스까지 이렇게 혹시 써가지고. 동영상 소스로 해서 하는 거는 약간 본인만 하는 쪽인가요? 그것도 담당자님께서 이게 굉장히 전 좋은 게 예. 플래시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GIF. 아 GIF로. 예. 예.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잘 섞어가지고 예. 굉장히 좀 웹툰이기 때문에 아 이게 만화인데 이 웹페이지에서 하는 만화기 때문에 가능한 요소들 그렇죠. 사실 그런 예. 것들이 뭐 공포 만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그런 연출이 가능하잖아요. 예. 예전에 좀. 갑자기 튀어나온 거로 한번 떴었죠. 그 지하철역 그거 예. 아 뭐 진짜 뭐 정말 짜증났었거든. 컴퓨터 부셔버릴 뻔했다고. 아. 아, 그런 거. 그게 사실 그게 종이로 이렇게 넘기는 만화에서는 할 수 없는 연출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하려면 막 애들 그 이상한 예. 예. 옥수역. 그 옥수역 그래 옥수역. 옥수역이었어 맞아 옥수역. 아 진짜 나 순간 컴퓨터 부셔버릴 뻔했다고. 소리까지 이게 막. 아 봉천동도 아 진짜 생각해도 짜증나네. 아 맞아요. 그런 거가 있어가지고 모르긴 몰라도 진짜 모니터 친 사람들 많을걸요? 아 나 진짜 모니터 부셔버릴 뻔했어 예. 진짜 개깜놀래가지고 저렇게 깜짝 놀래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예. 간 떨어지기 아주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야 지금 우리 마이님이 아주 그냥 스펠이 좋네요 아주 그냥 아 미드구나. 근데 이제 힐이 저거 내가 봤을 때는 쫓아가기로 도망갈라 이성용으로 쓰는 것 같은데 아 자, 순간적으로 빨라지는 네. 거 유치아 쓰지 그렇고 힐은 체력도 채워주잖아. 예. 네. 자, 또 기대되고요. 이 매치 얼마나 남이. 예. 레오나 하려고 그랬는데. 예. 저쪽에서 레오나 먼저 비켜. 뺏어가가지고. 네. 아 이게 랭겜이 이게 안 좋네요. 아 사기하고 싶지 못하니까. 하고 싶지 못하니까. 그래서 안 하는 사람들도 많죠. 사실 랭겜은. 네, 저는 그래서 안 해요. 예. 자, 일단은 두 번째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보통 그 노마를 하면은 상대 티어가 어느 정도가 걸리던가요? 안 보는데 한 번도? 그렇죠. 그런 거 잘 안 봐요. 아, 안 봐요. 누군지도 네. 모르고 그냥 붙는 거예요. 네, 그냥 굳이 뭐 볼 필요가 없죠. 네. 네. 볼 필요 없고 그 골드 테두리. 오. 자, 골드 테두리. 오, 골드 테두리 배치. 예. 요거는 배치, 좀 아니 배치도 아니고 실버인데요, 그냥? 아, 실버. 패가 더 많은 실버인데요?
골든데 예, 피가 더 많은 실버. 아, 예. 예, 마이파이트님은 그냥 실버. 마스터임은 마스터이는 배치. 그리고 징크스도 배치인 것으로 보이고요. 상대 쪽은 무려 실버색에다가 브론즈 3이 섞여 있네요. 뭐죠? 브론즈 3의 저번 시즌 티어는 없음. 아, 벌써 상대방 근데 바텀 듀오가 듀오예요. 아, 그래요? 예, 굉장히 좀 빡실 수도 있겠는데요. 아, 그 듀오가 더 못하던데? 그러니까. 듀오에 대해서 뭐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좀 듀오가 무서웠는데. 예. 네. 아니더라고요. 네, 아... 쫄 필요 없어요, 듀오는. 네, 듀오 쫄 필요 없고. 그 작가님은 지금 롤 챔스터즈를 그리고 있는데 어떤 만화를 궁극적으로 난 이런 만화를 그리고 싶다. 아, 저요? 예. 어릴 때는 막 저는 축구 만화를 되게 해보고 싶었어요. 아, 축구 좋아하니까. 예. 근데 이상하게 축구 리뷰 막 이런 것만 하고. 저 축구 요즘 스포츠 웹툰 이런 게 별로 없잖아요. 예, 예. 작업하는 게 힘들어요. 그게. 아, 그게 어렵나요? 어떤 면에서 좀 더 어렵죠? 아무래도 다른 거에 비해서 시간도 많이 들고, 아~ 취재도 많이 들고 그런 게 있죠. 손이 많이 가니까. 예. 그러니까 웹툰 작업들을 보통 혼자 다들 하다 보니까 예. 스텝이 있는 경우가 옛날 잡지만한 스텝이 많아가지고 좀 가능했는데 예. 아직은 스텝이 많이 있는 작가들이 많지 않아서. 요즘은 그래서 팀으로 이렇게 하는 데들이 많더라고요. 예. 네, 근데 이제 팀으로 하는 데들은 아무래도 수익 배분 이런 것도 있고 이래서 혼자 하는 게 낫죠. 돈은 제일 좋죠. 네. 이말년을 통해서 들어본 거로는 혼자 하는 게 이말년이 색칠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 본자들은 일단 빼놓고 하는 거예요. 아, 본자들은 빼놓고 얘기해야 된다. 자꾸 막 그... 그런 천상계 얘기하면은 아~ 지금 아, 그러면은 이마이너님이 뭐 다이아다 그럼 본인은 지금 어디쯤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브론즈 4? 아, 그 정도로 차이 나나요? 예. 근데 어쨌든 이 바닥은 하나가 빵 뜨면 그 다음부터 이제 쭉쭉 치고 나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근데 만화가라는 직업이 정말 해야 될 게 많아서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예, 똑똑해야 돼요 정말. 예, 여러 분야에 관심이 많아야 돼서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허영만 작가 그 이런 얘기 보면 야 진짜 저게 만화가인지 그래서 만화가들 보면 어떤 토론 프로그램 같은 데도 나가서 많이 잘하잖아요. 아... 예, 많이 뭐하죠? 그러고 보니까 조석님이 이번에 월드컵 이거 그렸잖아요. 예, 예, 예. 그분도 거의 이제 천상계고 그렇죠. 지금 만화계의 챌린저급이라고 한다면 누구누구가 있을까요? 만화계요? 네, 목이 잡고요. 강풀! 네, 뭐 그렇죠. 그쪽 강풀이 강풀 뭐 윤태호 이런 님 그렇죠. 완전히 그 정도 하면 이제 챌린저. 미니언들이 상성. 조석은 그래 다이아 페이커라 그러는데요. 조석이? 네, 뭐 그러지 않겠어요? 예, 그 정도? 조석 페이커. 강풀 조석. 와. 요새 김성모 님의 위치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분은 그렇게 친하진 않은데 몇 번 오다 가다 뵈긴 했거든요. 예. 좀 무서워요. 아, 예. 예, 아 되게, 거기 나오는 약간 그 주인공 같은 성격인가요? 되게 포스 있으세요. 예, 아 그래서 캐릭터도 아, 사실은 김성모 화백 예. 뭐 이런저런 거를 놀림을 많이 당했는데 이제는 다들 인정하는 추세잖아요. 그게 이제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색을 트렌드로 예. 만든 예, 이제 재평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진짜, 시대가 지나니까 지금은 만화가들 사이에서도 사실 초창기에는 만화가들 사이에서 좀 무시당했던 예. 지금 막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뭐 맨날 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유저들도 근데 별로 신경 안 쓰실걸요? 애초에 신경 쓰면은 그동안 못 봤었겠지 아마. 좋아요. 김성모 예. 좋아. 꾸준하게 가잖아. 예, 진짜 한결같음의 극치를 보여주시는 예. 김성모 작가님 사실은 인원이 많아서 족구팀도 있어요. 아 그래요? 족구팀. 네, 예. 옛날에 들리는 얘기로는 막 야구팀도 있어. 야구 막 층별로 야구 잡하고 이랬다고. 그래서 공장이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그냥 들리는 얘기로. 네. 예. 아직 말고 좀 이따 예, 좀 이따 내려오시고. 무서워서. 말 던지 마세요. 아, 포스가 있어 보이더라. 예. 사진 이렇게 보니까. 예. 그 베인이 앞구르기 하면은 그때 쓰셔야 돼요. 아, 예. 예, 좀 아꼈다가 앞구르기 딱 할 거거든요. CS 먹으러 올 때 거기다가 예. 딱 물방울을 날려주세요. 아, 예. 되게 어려운데?
그 축구 만화를 그리고 싶다. 스포츠 만화를 좀 하고 싶다. 네,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트레이스 그렸던 그분하고 이제 그럴 친구라고 하셨는데. 아, 걔는 군대도 같이 갔다 왔어요. 같은 군대. 예. 네, 엄청 그 친하게. 아, 진짜 친한가 보다. 그때 동반이 때가 저희 때 처음 생겼거든요. 아. 아, 웬만큼 친하지 않고서 힘든 건데. 아이고, 예, 패트 이제 쓰였어요. 예, 올 때 됐거든요. 그 악구르기 할 때, 악구르기 하고 써야 돼. 저럴 때, 예. 저럴 때, 예. 아, 예. 이제 와드 박을까요? 상거리 가서? 위쪽에 와서? 예, 그 부시에다 박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끝에? 오케이, 거기. 구르기 할 때, 그때 쓰시면 돼요. 구르기는 예. 위치에다가. 최근에 뭐였죠? 왜, 한 발로 뭐 그 살단가? 외발로 살단가? 뭐 그거. 예, 그게 잘 됐죠. 예, 그것도 잘 재밌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약간 게임이 예전에 이제 만화의 길을 걷고 있는 느낌도 있거든요. 막 안 좋은 거로 막 인식되다가.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만만하면 웹툰 한번, 게임 한번, 웹툰 한번, 게임 예. 한번. 그때 맞아. 웹툰도 한번 그 얘기 있었어. 그렇죠. 아, 웹툰은 뭐 만화는 뭐 툭하면 그러니까요. 예. 근데 요즘 저번에 이제 엄재경 해설 예. 저희가 한번 힐링 캠프에 초대해 가지고 얘기했었는데 예. 지금은 이제 그런 만화가 그런 취급도 못 받는다. 게임한테 뺏겨 가지고. 아, 이제는 예. 악역도 못 만든다. 아. 그런 신세다. 뭐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자, 페인 쪽에다. 예. 예. 탈진. 오케이. 자, 전멸 없니? 자, 페인 쳐 주고 페인. 예. 일수고 아쉽다. 오, 살았다. 싸워. 자, 큐. 이도 싸워요. 이겨요. 아, 좋고요. 물방울. 바이바이. 아이고. 살아야 돼. 어유, 다행이다. 좋았어요. 예. 물방울 조금만 침착하게. 예. 예. 좋았어요. 예, 나쁘지 않았어. 나비가 딜이 세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지금 나미가 사실은 예, 집에 갔다 오죠. 집. 프로 사이에서 오. 집으로 예. 프로들 사이에서 나미가 굉장히 핫하죠. 예. 지금 약간 어쨌건 게임을 많이 보시잖아요. 예. 예. 본인이 알고 있는 그 보는 게임에 대한 이해도는 어떤 것 같으세요? 저 보는 게임이요? 예. 직접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보니까. 예. 아직. 아, 너무 직접적으로. 예. 예, 렌즈 바꾸고. 그러니까 입로는 된다 그래도. 아, 그런 것도 못해요, 전. 아, 인롤도 못한다? 네. 예. 그냥 봐요. 아, 그냥 그러면은 그, 챔피언스를 보고 나서 그 예. 만화를 그릴 때, 예. 주변에 뭐, 누구, 어떤 사람들의 도움을 받나요? 이거 경기가 이랬다, 이런 걸 받나요? 본인 느낌대로. 그러려고 막, 뭐, 기자님들 연락처 받아놓고 막 이랬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아,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할 수밖에. 네, 빨리 그려야 되니까. 그 자, 전면 써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악구르기 하면 거기 악구르기 하는 위치에다가 예 아, 다행이네 예 그럴 시간도 없다 예 바로 작업을 해야 돼서 예 일단 빠지죠 예 뒤로 보통 그러면은 그 웹툰 하나를 그리는데 얼마나 수요가 되세요 날짜로는 뭐 다 케이스마다 틀리긴 한데 예. 저는 월요일 날 마감이라서 아 하루 반 정도에 해야 돼요 하루 반 정도에 아, 네. 아 되게 촉박하네요 그때는 예 네, 밤샘 기본이긴데 그냥 예 네, 그냥 그때는 거의 전시 상황이죠 그러니까, 전시 상황 그 모든 그 웹툰 작가뿐 아니라 사실은 마감이 있는 사람들의 네. 삶이 미리미리 해두면 참 좋은데 그렇죠 언제나 몰아서 하죠 그런 성향도 있고 기본적으로